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항상 실수하는 부분, 혹은 MMA 선수들도 항상 실수하는 부분,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어. 네. 그게 뭐냐면, 들어갔을 때 이 다리요. 이 다리가 따라왔단 말이야. 따라왔는데, 다리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 강남구청 5분 거리 레슬링, 복싱, 주짓수, 격투기 극복해라. 자, 안녕하십니까. 얼굴처럼 깨끗한 방송하고 있는 토령 김영수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형규와 함께 또 레슬링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형규,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알려드릴 레슬링 기술. 본인이 태클을 들어가서 다리를 잡았는데 못 넘긴다 라면 꼭 보셔야 되는 그런 디테일입니다. 형규도 그런 적 있어요? 네, 저는 거의 못 넘깁니다. 다리를 잡긴 잡아? 네, 잡는 데까지는 성공하는데 그 이유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한번 이 디테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태클의 뭐 종류는 조금 이제 뭐 배제를 할게요. 아웃사이드 태클도 있고 인사이드 태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다리를 잡았다는 거에 가정을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웃사이드 같은 경우에도, 자, 내가 상대방 다리를 이렇게 잡았죠. 잡았는데 보통 이제 그립 잡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아요. 근데 보통 어떻게 잡냐. 자, 손, 우리 그때 그립 잡는 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측 상단에 제가 이렇게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잡았어요. 이렇게 손목을 딱 잡았는데, 자, 이때 이렇게 잡으면 내 손 힘이 쓸까요? 다리 힘이 쓸까요? 다리 힘이 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스프롤 하잖아. 스프롤 해봐. 이렇게 되면 뜯기는 거야. 근데 내가 내 몸쪽으로 이렇게 붙여놓는 거야. 이렇게 딱 붙여놓는 거야. 그럼 상대방이 다리를 빼도 잘 빠지진 않아요. 보통 다리 힘이 센데 내 몸쪽으로 이렇게 붙여놓는 그런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붙는 순간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대신 이렇게 애매하게 잡고 있으면 떨어지겠지. 네. 이렇게 다리를 못 붙이고 있으면 떨어져. 근데 내 몸쪽에 딱 붙였다 그러면 좀 떨어뜨리기가 좀 쉽지가 않아. 보셨죠? 그때 그립편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제 거의 수박도 깨는 그런 정도의 힘인데, 그러니까 몸쪽으로 딱 붙여놓는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내 상대방 다리를 내 몸쪽에 붙여놓는 거죠. 붙여놓으면 또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또 중요합니다. 머리가 이렇게 숙이고 있는 거야. 다리만 잡으려고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상대방이 머리를 누르면서 다리를 뒤로 뺄 거예요. 네. 상대방이 체중이동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내 다리를 붙여놓는다 해도 상대방을 넘어뜨릴 수가 없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내가 머리가 이렇게 죽으면 안 돼요. 머리가 죽으면 상대방이 내 머리를 누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내가 윗눈으로, 그러니까 치켜뜨는 눈으로 하늘을 쳐다본다고 생각하는 거야. 땅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쳐다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머리가 자동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코치님들이 뭐라고 항상 하셨냐면, 야, 땅에 돈 떨어졌냐? 라고 항상 하셨어요. 네. 땅 쳐다보지 말라고. 야, 바닥에 돈 떨어져 있냐? 왜 바닥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태클 들어가서도 그립 잡고 머리를 들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기댔을 때 머리가 딱 들려있으면 내가 상체가 살기 때문에 스프롤 당하지도 않고, 백 잡히면 또 점수를 뺏기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뺏길 그런 것도 없게 되는 거죠. 자, 초보자분들 막 태클 들어갈 거야. 태클 들어가가지고 막 이 의욕이 넘쳐요. 넘친 상태에서 태클 들어가는 것까지 또 잘 들어가. 빠른 분들도 있거든. 잘 들어가는데 네 다리가 안 따라와. 이 다리가 안 따라오는 거야. 안 따라오면 어떻게 돼? 상대방은 다리를 뒤로 뺄 거예요. 다리 뒤로 빼봐. 네. 다리 뒤로 빼면 못 따라가는 거야. 상대방은 몸 힘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렇게 뺐으면 원래 따라가줘야 되는 건데, 그리고 다리가 따라가면 사실은 뭐 이렇게 움직여지지도 않아요. 자, 이 상태에서 상대방 다리 빼면 내가 따라가줘야 돼. 그러다가 이렇게 이러면서 다리가 안 따라가면 상대방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상대방도 움직이잖아. 가만히 있지 않고, 그죠? 네. 자,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진짜 이 부분은 생활체육, 제가 레슬링 한 8년 정도 지도하면서 항상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항상 실수하는 부분, 혹은 MMA 선수들도 항상 실수하는 부분,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어. 네. 그게 뭐냐면, 들어갔을 때 이 다리요. 이 다리가 따라왔단 말이야. 따라왔는데, 다리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 무릎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 내가 이쪽으로 밀어야 되는데, 무릎이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내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다리가 벌어져 있으면 안 돼요. 네. 이거 형님, 이거 관장님한테 어떻게 배웠어? 레슬링 자세 어떻게 배웠어? 약간 11자로 해서 이런 자세가 그렇지. 돼요. 무릎이 살짝 안쪽으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무릎이 벌어지면 한 번에 차고 나갔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골키퍼, 너 축구 골키퍼가 이러고 있어? 아니요. 이러고 있어? 축구 골키퍼도 마찬가지로 양쪽 사이드로 한 번에 점프를 뛰거나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무릎이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슬링은 양쪽 좌우가 아니지만 이 다리로 무릎이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는 상태에서 앞으로 차고 나가야 되는 거지. 태클 들어가서 하나, 둘 뒷다리가 따라왔는데 무릎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원래는 이쪽으로 밀고 일어나야 되는 건데 이게 밀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 다리가 이렇게 안쪽으로. 다리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리가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 이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이쪽으로 밀어줘야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도 다리 잡았을 때, 다리를 잡았다가 못 넘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조금 잘 되실 거예요. 이 부분 말고 혹시 또 좀 다른 부분이 궁금하시면 댓글 좀 남겨주시는데, 근데 이제 제가 댓글로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있고 못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기 체육관 한번 찾아오셔서 네, 한번 저한테 또 한번 훈련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제가 좀 JB 그 아식스 슈즈, 네, 아식스 슈즈를 신었는데, 네, 여러분들 이거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식스 슈즈잖아. 아식스 슈즈인데, 자, 레슬링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이제 부상이나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아식스 슈즈를 구매하고 싶은데 해외 배송이나 뭐 이렇게 돼가지고 해외 배송만 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아식스 코리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국내에서도 이렇게 구매하실 수 있고, 뭐 아식스 노년점에 가시면 또 신어보시고 또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셔서 좀 편하게 레슬링 슈즈 이렇게 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형님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뭐라고 하죠, 인사는? 그냥 뭐 편하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얼마 하고 싶은 대로. 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